얘가 일이 엄청 많았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지금 이 복장은 늙은 복장인가? 내근한테 이렇게 입고. 아, 반갑네. 뭐를 마치시죠? 아, 그래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 반갑습니다, 여러분. 그래, 지구대입니다. 지구대요. 네. 아니, 나도 신천의 지구대라 그래서 어딘지 모르고 와보니까 내가 이 연희동에서 한 50년 가까이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 저 옛날 이 신천 파출소를 되게 낯익어 여기가. 아, 반갑네 정말. 우선 지금 치안현황으로 근무인원은 지구대장 포함 5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112 신고는 대학문화중심지로 근무가 다발하고 있으며 대학과 세브란스병원 인근 여성 1인 거주 밀집 지역이 있어 성범죄 우려가 있습니다. 연세대 이영대와 협업, 학내 범죄, 안전사고 등 대비 방범 진단 및 시설 보안 실시하였고 이상 신천지구대 치안활동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 그래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도 학생 때 이렇게 술 먹고 집에 간다고 지나가다 보면 여기가 그냥 바글바글해. 이게 정리가 안 된 사람들은 서대문서 형사과로 또 보내잖아. 예, 그렇습니다. 예, 여기가 바글바글하고 아주 힘든 데라. 이 지구대가 옛날 파출소지. 예, 여기가 예. 일이 엄청 많았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예. 아, 서로 고생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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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유승범입니다. 네, 고생 많습니다. 그래. 유경장은 언제 휴가? 저는 아직이요. 속초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제 강릉 속초도 아주 시설이 잘 돼 있어가지고 가보니까 외국 같습니다. 커피도 많이 마셨어요. 네, 그럼요. 막국수도 먹었습니다. 강릉에 내가 외곽이기도 하지만 근무를 해왔습니다.